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평당 가격이 너무나 착한 매물이 있어서 현장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도로는 20m 통과도로이고요. 바로 정면으로 보면 신호등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저기서 바로 왼쪽으로 680m 정도 이동하게 되면 오늘 건물에서 680m면 서부정장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8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보면은 정면에 골프 연습장이 보이시죠? 저기 바로 뒤편이 대구 신청사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래서 신청사까지도 걸어가시면은 도보 10분 내지 15분, 그리고 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5분이면 충분한 곳에 오는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20m 이 도로에서 우측 이 골목길을 따라서 우측으로 다섯 번째 보이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이고요.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얼마 전까지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시행을 했던 동네입니다. 지금은 대구 시내 미분양이 많아서 힘들겠지만 향후에는 또 재개발의 소지도 분명히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주차가 양방향이면서 수익도 많이 나오는 건물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주변으로 보면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다가구 건물이 많이 없습니다. 첫 번째 우측에 이 건물 다가구 건물이고, 오늘 건물 바로 우측편으로 다가구 건물 하나 있죠. 이 골목에는 다가구 건물이 3가구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주차가 11대이면서 주차가 자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선호도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은 사용 승인이 2015년 4월 24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인분이 거주하시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 외관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20m 도로변에서 조금만 들어오게 되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평당 가격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매물은 9단위로 대지 면적이 111.1평입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13억 5천이고요. 평당 가격을 따져보면 평당 1214만원, 정말 저렴하게 나와있는 건물입니다. 특히 오늘 건물은 또 엘리베이터까지 있기 때문에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 눈여겨봐 볼 필요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평당 1214만원이면 땅값보다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매물이죠. 이런 매물 놓치지 마시고 빠른 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주차 11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3가구에 투룸 2가구, 3룸 1가구, 3층 역시 원룸 3가구에 투룸 2가구, 3룸 1가구, 4층에는 주인 세대 1가구와 3룸 1가구, 투룸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전면에 보시면 하강수으로 깨끗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건물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 쪽에는 보신 것처럼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약 9년 정도 되었는데 9년 된 건물 치고는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건물 도로는 남쪽으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세입자분들 외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 차단기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주차가 보신 것처럼 왼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는 겹주차 방식이 아닌 자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또 방을 구할 때 주차를 굉장히 간간하게 보는 경향이 있죠. 오늘 건물은 주차는 전혀 걱정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축보다 관리가 더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닥 보시면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아직까지 깨끗하게 컨디션이 정말 좋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쪽에도 DMC 브랜드 소재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또 CCTV로 인해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후면부 쪽에도 보시면 후면부 쪽에도 이렇게 칼라스톤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 도시가스 밸브가 있는데요. 밸브가 잠겨 있다 하면 또 공실이 있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밸브가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111.1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지 면적이 큰 만큼 온 건물 또 안에 방 크기도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공실 걱정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간에 현관 주출입문이 있는데요. 주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고요. 우측 계단실 밑으로 또 청소 도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인분 보시는 것처럼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박스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보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옥상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정리층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주인 세대, 남쪽으로 바로 우리 주인 세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으로 3룸 한 가구, 2룸 한 가구 이렇게 세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주인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안에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지만 대지 면적이 큰 만큼 주인 세대 내부도 구조가 굉장히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해보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옥상 나가기 전 바로 우측으로 보면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고도 굉장히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 방수도 잘 되어 있어요. 방수도 잘 되어 있고 바로 정면에 보면 남쪽이죠. 남쪽 정면에는 얼마 전 완공되었던 한양 수자인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시 올라서 보면 바로 왼쪽으로 보면 영진전문대학교라고 입간판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서부중장입니다. 그래서 서부중장까지는 도보로 8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여기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바로 정면에 봉원 골프 연습장이 바로 있습니다. 저기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좌측으로 대구 신청사 이전할 곳이 바로 오늘 건물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대 수요는 더더욱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보면 오늘 영상을 소개하는 이 동네 보시면은 노후된 주택들이 즐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향후 재개발의 소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4층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3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복도 쪽에는 타일이 아닌 위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얼마 전 주인분이 다시 한번 칠을 다시 한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3층과 2층은 동일하게 6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도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층도 또 내려가 볼게요. 2층, 3층 동일하게 원룸 3가구, 투룸 2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이렇게 6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건물 외부 모습 전부 비춰드렸고요. 이어서 바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6가구, 투룸 5가구, 3룸 3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67.5제곱미터, 구단위로 111.1평, 건물 연면적 631.18제곱미터, 구단위로 190평, 사용승인 2015년 4월 24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3억 5천, 융자 5억, 보증금 2억 4,200, 인수금액 6억 800, 월수입 651만원에 은행이자 22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42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평당 단가도 좋으면서 또 6억 정도 투자 시 이자 공제하고 422만원, 연수익률로 따지면 8.3%인데요. 여기에서 또 금리가 내려간다면 수익률은 극대화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대구 시내 엘리베이터에 있는 매물 중에 13억 5천에 나와 있는 건물들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 면적이 거의 대부분 60평, 70평대입니다. 오늘처럼 111평짜리가 13억 5천에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급매물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리겠고요. 빠른 인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위치한 엘리베이터에 있는 다구 건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